또 어머니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메이는 거죠. 본인도 고통스러웠지만 어머니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약간 마음을 진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막 그 울부짖음이 막 너무 그러니까. 고통스러우시니까 나도 와 찢어질 것 같아서 힘들더라. 그 형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온 최홍래 선배. 형이 이제 동생의 어떻게 트라우마가 돼서 아직도 최홍래 선배는 형을 이제 정오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용서를 일단 구하고 싶지만 네. 용서라는 단어 자체도 지금 생각을 예,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정모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아직도 형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어요. 무조건 두려움의 대상이라니까. 마주보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진짜. 이게 1년, 2년 그 학폭에 대한 그 두려움이 평생 가는데 가족 중에 일원이 이 평생을 자기한테 했었던 그 두려움은 못 없앤다니까. 안 만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 먼저. 그냥 벽이 생기는 거야. 만나봐야 두렵고 만난다는 생각부터 시작되는 순간 두려움이 앞서는데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해. 그게 이제 트라우마잖아요, 결국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어찌 됐던 간에 일단 자리에는 나오셨어요. 그죠? 저는 한편에는 뭐 용서를 떠나서 가족에게 형 그런 마음도 아주 작은 부분은 맞아. 조금 맞아. 있어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희망을 좀 걸고 싶어. 또 이제 눈맞춤 이 현장에 최홍림 선배께서 이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눈맞춤 방에서 형과 이제 맞닥뜨린 정민 선배가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 제작진이 권유로 이제 화를 실길 수 있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기 과연 어떤 모습이 또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형은 또 어떤 기분일까? 입장에서는 옛날이었던 거지.